일단 제가 지금 국제대회 3개 연속으로 지금 다 뽑히게 됐는데, 자부심도 많이 느끼는 것 같고, 그만큼 좀 자신감도 붙는 것 같아서, 개인적으로 많이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발표하는 날 당연히 들었죠. 뭐, 없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래도 이때까지 좀 열심히 해왔고, 올 시즌 뭐, 안 좋았을 때도 있지만, 그래도 좀 반등하고 있었고, 네, 그래가지고 생각은 했던 것 같습니다. 축하도 해줬는데, 좋은 성적 내고 오라고, 금메달 따고 오라는 말을 좀더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. 일단 뭐 가족이었고, 제가 그 당일에 선발이었어가지고, 이제 출근하자마자 이제 형들이 다 축하한다고 해줬던 것 같아요. 일단 뭐 같이 이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생겼고, 또 지찬이도 제가 많이 아끼고, 또 지찬이도 좀 많이 따르다 보니까 서로 친한 상태에서 좀 같이 가게 돼가지고, 좋은 것도 있고, 지찬이 가서 길안 잃게 제가 잘 보살펴주고 오겠습니다. 파이팅 열심히 하고 이제 꼭 금메달 걸고 그렇게 한국 들어오자고 그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. 친한 선수야 많죠. 좀 이번에 올림픽도 그렇고 WBC도 같이 갔던 선수들도 있었고, 그리고 물론 뭐 개인적으로 친한 선수도 있고, 그래서 뭐한 명을 뽑는다기보다 거의 많이 친해진 선수들이 같이 가는 것 같습니다. 무조건 금메달이죠. 네, 말더할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있죠. 네. 모든 국가대표라는 자리는 부담감과 좀 책임감이 따르는 자리라고 생각을 해가지고, 앞선 대회에도 그걸 느꼈고, 이제는 그걸 어떻게 이겨내야 될지도 경험이 좀 쌓인 것 같아가지고, 최대한 부담감 느끼지 않고 시합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이번 대회에는 부담감보다는 좀 재밌게 할 수는 없겠지만, 최대한 편한 상태에서 경기에 임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축하 말을 많이 들었는데, 네, 너무 감사하고, 또그 감사함의 보답으로 꼭 금메달을 걸고 이제 다시 삼성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, 네,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오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